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약 2만 호의 국민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. 올해는 인천 검단과 시흥 장현 등 수도권 13개 단지 8,973호를 비롯해 아산 탕정, 대구 도남 등 지방 30개 단지 등 전국 총 19,815만 호의 입주자 모집이 진행됩니다. 이는 지난해보다 약 7천 호, 수도권의 경우 1,257호 증가한 물량입니다.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며 주변 시세의 60에서 80% 수준의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자격 충족 시 최대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.